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LED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멀티펑션 보드 하면서도 한번 LED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센서 그 키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거를 보면은 종류별로 지금 센서가 37종이라고 있는데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2칼라 LED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LED 종류가 좀몇 개가 있어서 이번에 할수 있는 걸 한번 다 해볼게요. 다양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거 이제 부저. 패시브 부저랑 일반 부저 있었는데 일반 부저는 잘 동작이 안 됐었죠. 왜안 됐는지는 이건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한 여기 보니까 LED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사실 투칼라 LED 일반 칼라 뭐 RGB LED 종류는 다 똑같은 게두 개씩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 요렇게랑 그다음에 사실 뭐 세븐 칼라 플래시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LED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이거 LED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번 먼저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LED인 것 같지만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실습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치워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LED를 좀 선별을 해봤어요. 선별을 미리 해서 지금 꺼내놨거든요. 꺼내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LED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4개, 5개. 지금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신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보니까 요거 좀 특이한 거 요거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알수 없는 거그 다음에 나머지는 6개 정도 되네요. 요거 RGB LED랑 일반 LED 이것도 RGB LED 컬러 LED가 여기고 요게 이제 RGB LED.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기 표에는 없던 건데 그냥 LED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색깔 나오는 거. 요것도 한번 그냥 연결시켜보고 요거는 이제 좀 LED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 힘들었던 건데 한번 요것도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LED가 뭔지는 이전 시간에 이제 제가 한번 LED 원리를 그 멀티펑션 보드로 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그 LED의 어떤 색깔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LED를 표현하려면 색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어릴 때 이제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이것저것 색깔을 막 섞다 보면 검은색이 됐는데, 빛은 좀 반대예요. 이것저것 색깔을 섞으면,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강, 파랑, 초록, 빨강이랑 초록을 섞으면 노랑이 되고,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자홍, 파랑이랑 초록을 섞으면 청록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원하는 이제 어떤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 삼원색의 이제 중앙 부분을 보면 이제 흰색으로 보이죠. 흰색이 이제 이 RGB 이제 레드 그다음에 블루 그린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를 따서 이제 RGB라 그러거든요. 그래 RGB 컬러가 있으면은 사실 모든 색을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윈도우나 뭐 이런 데서 쓰는 컬러가 24비트 뭐 컬러 이런 거 아마 설정을 세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R이 8비트 표현하고, 파란색, 빨간색을 8비트, 그 다음에 초록색 8비트, 파란색 8비트, 83, 24 해서 24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사실 그냥 빨간색이 있고 옅은 빨간색이 있고 진한 빨간색이 있잖아요. 요거를 8비트로 하면은 이제 256가지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조합들로 표현하다 보면은 총 24비트. 그러니까 계산기를 때려 보면 24비트면은 2의 24승이죠. 그렇죠. 24승 하면은 뭐 대략 이 정도의 숫자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24비트 칼라고요. 사실 뭐 24비트 정도면은 뭐 거의 눈으로 이제 구분이 조금 힘든 수준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색깔을 표현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단색 LED,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이런 하나씩만 표현했는데 요거를 이제 두세 가지를 같이 섞어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색을 또 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아두이노를 바로 연결하고 바로 실습이죠, 뭐. 굳이 뭐. 뭐 이전 시간에 이제 한 번씩 다 했으니까 기본적인 건 아실 거예요. 뭐 LED 구동 하면은 사실 VNIR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지금 보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이제 그 회로죠. 이런 회로거든요. 이 회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레지스터 저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LED가 들어가고 그 다음 그라운드 연결되는데 이 저항을 사실 전류 제한 저항이라고 해요. 이 전류 제한 저항이 어디서 오냐?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몇 번씩 반복했던 V는 IR에서 옵니다. 사실 뭐 이전 시간에 V는 IR로 이제 한번 계산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LED를 다는데 이제 LED에 저희가 스펙을 원래는 알아야 되지만 보통 LED는 20에서 30mA 정도 흐르면은 이제 LED가 들어오거든요. 100mA 넘어가면은 보통 저희가 쓰는 LED는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20mA, 30mA가 흐른다고 치면 저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저항이잖아요. 이 공식을 다시 바꾸면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저항, 어떤 몇 자리 저항 값을 달아야 되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전류를, 저희 이제 사실 아두이노는 5V를 쓰니까 5V가 되는 거고, 전류를 이제 LED에 얼마나 흘려줄까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스펙 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류를 20mA, 이건 200이죠. 20mA를 흘려준다고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5 나누기 0.0. 약 250 옴, 250 옴에 저항을 달면, 약 LED에, 저 LED에는, 약 20m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어차피 모듈을 사용할 거니까 아마 저항이 다 달려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동작한다는 거. 그건 아마 이제 시간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뭐,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달아서 가는 거죠. 쉽지, 여기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오차도 여기다 계산을 하는데 사실 저항값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오차를 5%로 하는데 이 저항값을 사실 1% 오차로도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LED 저항은 뭐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전류를 정확하게 흘려줘야 되는 건 아니라서 참조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지금 LED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이오드처럼 표시를 했잖아요. 사실 다이오드가 맞아요. 저희가 이름도 발광, LED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다이오드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오드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압 드롭이 발생해요. 그 다이오드, 전압 드롭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사실 전자 회로를 좀 배워야 되는데 다이오드의 원리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지금 조금 오늘 어차피 바로 실습 가니까 이론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다이오드의 원리가 뭐 이런 식인데 지금 PN 접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N 접합을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중간에 어떤 전류가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전압이 값이 있는데, 보통 스레스홀드 볼티지라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거 기초 아두이노 강좌인데. 뭐 어쨌든, 그 스레스홀드 볼티지가, 그러니까 저 P와 N 사이를 넘어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제 전압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압에 힘이 필요한데, 그게 약한 0.7V 뭐 이런 식으로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깎아먹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사실, 요즘에 제가 좀 밀고 있는 건데, 세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되는 거고, 뭐, 잘난, 얼굴이 잘생긴 애들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뭐, 어쨌든, 헛소리 그만하고, 바로 돌아갈게요. 뭐, 일단 그러면은 한번 오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할 브레드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 이렇게 센서들이 있죠.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언제나처럼 아두이노를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LED니까 사실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여기 보면은 예제에 디지털에 블링크 without delay. 아, 베이직에 있네요. 이 블링크를 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첫 시간, 거의 첫 시간이었나? 두째 시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한번 사용했던 거거든요. 블링크라 그래서 뭐 이제 쓸데없는 주석들을 한번 다 지워보고, 요거 이제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쓰고 있네요. 요거 저희도 한번 그대로 쓰죠. 그 다음에 디지털 13번 핀 하이 1초 쉬고 로우 1초 쉬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뭐부터 이제 LED를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있고 모르는 것부터 한번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보죠. 일단 동작은 한번 되는 걸 봐야 되니까 요게 지금 일반 LED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일반 LED인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게두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산 거라,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치워보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지난번 부저랑 똑같네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S가 있고,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일 거고, S는, 신호선이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제 생각에는 가운데 필요 없어 보이고. 뭐, 한번 연결해 보죠. 뭐, 되면 되겠죠. 지금 신호선은 13번으로 저희는 쓸 거니까, 13번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마이너스에 연결할 거니까 그라운드로 연결할게요. 그라운드로 연결하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랑 13번 이런 식으로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된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파란색 그 다음에 시그널 흰색 시그널이 가운데인지 맨 끝인지 일단 뭐 표시된 되게 맨 끝이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두이노가 잘 잡혔는지 봐야죠. 아두이노는 잡혀있는데, 포트가 안 나오네요. 아두이노 전원 들어가 있는데, 희한하네. 다시 한번 몇달 꼽아볼게요. 어이구.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났네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컴포트는 잡혀 있네요. 아, 지금 LED 깜빡인 게 지난 시간에 한번 부저를 했잖아요. 13번 핀에. 그 부저 지금 동작하는 게 여기 동작하는 것 같네요. LED 깜빡이는 게.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 부저 한번 소리로 났던 건데. 리셋을 눌러도 동작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 부저가 어디 갔지? 한번 재밌게 어차피 노는 거니까
LED도 한번 껴보고, 겹쳐지나? 겹쳐지긴 하네요. 부저도 한번 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소리도 안 나네요. 전압 레벨이 떨어져서 안 나오나 보네. 아쉽네요.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소리만 내보죠. 마이너스 시그널. 오호, 이거 뭐 소리가 나다 안 나다 하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나? 어쨌든 안 되면 말고. 오늘 어차피 LED 하려고 한 거니까 LED로 집중해서 해보죠. 일단 했던 거 1초마다 깜빡이는 거 다운로드 해볼게요. 전 사실 1초마다 깜빡이게 하려고 그런 건데, 좀 독특하게 깜빡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도한 동작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냥 기본적인 1초만 깜빡이게 한 거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려면, 사실 저항이랑 일반 LED 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이게, 아니 중국 거라 제가 스펙을 몰라가지고 한번 계속 켜지게 한번 해놔볼게요. 끄지 않고. 저는 지금 딴거한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계속 켜지게만 그냥 신호만 준 건데 내부에 뭐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LED가 색깔별로 깜빡이네요. 이런 거였구나. 지금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건가? 이것도 한번 그러면은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얘는 겉으로 보기엔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스펙이 안 나와 있어서 중국 거는 몰라요. 뭐 싸게 파니까 사는 거지. 아 이거는 RGB 투칼란가? RGB인가 투칼란 것 같네요. 이거구나.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뜯어서. 비닐은 버려버리고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원만 넣으면 지맘대로 이렇게 동작되는 그런 LED네요. 이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자세히 보면은 조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반도체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사이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얘를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똑같은데 넣는 거니까 아마. 얘는 동작 자체에도 안 되네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항이 안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 저항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뭐, 중국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거 지금 요런 식으로 동작 시켰는데, 일단, 뭐, 요런 게 있다는 거. 뭐, 신기하긴 한데, 뭐, 딱히 쓸모있고, 있어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보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LED인지 모르겠는데, 탭 모듈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탭 모듈이 뭔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지? 센서 화이트 블랙. 컬러가 블랙이라는 컬러가 있나? 어차피 이거 시습이니까 뭐
한번 동작시켜보죠. 어차피 아두이노용이니까 5V로 동작하겠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쓰는 물건이고. 뭐 모르겠지만 한번 동작시켜보면 알겠죠. 이것도 지금 한쪽은 시그널로 돼 있고, 지금 나머지 한쪽은 이것도 지금 저항 달려 있네요. 이건 지금 근데 나머지 한쪽은 뭐가 안 나와 있어요. 뭐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동작은 안 되네요. 동작은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이고. LED는 아닌가? 일단 시그널 핀에 5V 들어가고 있는데, 5V가 아니라 한번 딴걸 넣어볼게요. 5V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겠네요. 1 넣어도 동작 안 하고, 0 넣어도 동작 안 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럼 그라운드가 아니라 5V인가? 5V 넣어도 동작 안 하네요. 일단 텐모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LED는 아닌 걸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동작시켜보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거 LED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사실 수은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다루기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깨지면은 수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ED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라운드, 시그널, 뭐, 네 개 선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요거는 이제 LED가 있긴 하지만, 한번 나중에 요건 제가 찾아보고,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은 LED 시간이니까, 요거는 천천히 다루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패스. LED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패스하네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얘도 두 칼라. 한번 다 뜯어볼게요. 얘 이렇게 있고, 요거 이제 두 칼라. 그다음에 하나 더 뜯으면, 요거는 두 칼라 이제 스몰 버전. 이건 2칼라 스몰 버전. 똑같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GB 타입. RGB라고 써 있어요. 3칼라라고. 3칼라라고 써 있고, 요건 SMD 타입.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어디 갔지? 망이네요. 밟은 건가? 밟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밟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3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원래 30분 안에 끌려고 했는데 벌써 27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요 2칼라 LED라고 돼 있는데, 요걸 한번 동작 시켜볼게요. 그러려면 2칼라 LED 선 연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인터넷 찾아볼게요. 2칼라 LED 모듈 여기 있다.
아, 알겠네요. 그라운드, 그린, 레드. 아, 이번에는 시그널 선이 두 개가 필요하네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지금 똑같거든요. 지금 한쪽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끝에는 시그널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쪽 두 개가 시그널이고, 얘가 끝에가 그라운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순서를 좀 바꿔서. 13번 핀은 하나 연결을 해서, 일단은 요 LED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13번 핀을 연결해서 지금 요 왼쪽이 지금 그라운드라서 좀 바꿨거든요. 이쪽이 시그널이고. 색이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투 칼라니까 한번더 가운데를 꽂아볼게요. 아, 가운데 꽂을 필요도 없죠. 이걸 좀 지금은 약간 노란색인데. 이걸 가운데를 한번 껴볼게요. 아, 요렇게 두 칼라구나. 빨간색? 그린? 그린에 가깝죠?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 자,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색이 이제 두 가지 색, 빨간색과 그린색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지. 요거는 빨간색은 지금 그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건 13번이고 제가 빨간색은 12번에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니까 조건이 총네 가지가 되죠. 둘다 꺼졌을 때, 둘다 켜졌을 때, 초록색만 켜졌을 때, 빨간색만 켜졌을 때. 이건 1이네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지금 작고 큰 거니까, 좀 빠르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표. 추석을 좀, 아, 추석 안 달아도 되겠죠. 어차피 제가 말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동전시켜볼게요. 13번, 12번, 모두 로우. 둘다 꺼지면 아무것도 안 켜지겠죠? 그리고 1초 지나고, 1초 지나고, 그 다음에, 13번, 12번 중에, 13번만 하이. 그 다음에, 여기 로우로 다시, 12번만 하이. 이거 3원색 할 때는 2, 3승이니까 총 8가지의 색을 조건을 다 해야 되는데 일단 3원색 할 때는 제가 일단 한번 상태 보고 갈게요. 자, 로우로 하이로 로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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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모든 조건이 다 켜지죠. 각 1초 지날 때마다 바로 다운로드. 시간 없으니까. 저희에게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두개다 켰을 때는 핑크색 같은데, 화면으로는 구분이 잘안 되네요.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핑크색, 초록색, 빨간색, 핑크색.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제 눈에는 그냥 빨간색에 초록색 끼 섞인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네. 뭐 생각보다 투칼라 LED는 성능이 별로네요. 자, 빛의 삼원색. 아까 찾아봤던 거. 지금 초록색이랑 빨간색 섞이면서 노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빨간색에 초록색이 섞이는 정도? 노란색으로는 안 보이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생각은 됩니다. 뭐 일단 누구 그럼 대충 알겠으니까 요거 하고 말고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가보죠. 일단은 요거 큰 것도 그 핀은 똑같네요. 오른 큰 것도 핀은 똑같아요. 오른쪽이 S고 보시면은 요쪽이 S,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S, 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큰 것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꽂으면 되죠. 똑같네요. 초록색, 빨간색. 이거는 뭐 빨간색에 초록색 낀 LED가 그냥 커지기만 한 거네요. 별거 없네요. 이런 식으로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생각보다 색 컬러 표현은 굉장히 구리네요. 그다음에 있는 게 지금 요게 두 개가 이제 RGB. 이거는요. 요거는 RGB LED 타입, 요건 SMD 타입. SMD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Surface Mounted
디바이스. 그러니까 PCB 기판에 보면은 얘는 이제 구멍 뚫어서 안에 넣은 건데, 얘는. 근데 얘는 이제 PCB 표면에 붙은 거죠. 서페이스. 표면에 붙어서 SMD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G, B 순서로 돼 있네요. 마이너스, B, G, R. 이런 순서거든요. 마이너스, B, G, R. 잘안 보이시니까. 마이너스, B, G, 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파란색이 마이너스니까, 또 바꿔야 되네, 이거.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13. RGB를 순서대로 13부터 꼽아볼게요. R이 13, 그 다음에 G가 12, 그 다음에 B. B는 얘로 꼽아야겠다. 그 다음에 12, 11. 얘를 여기다 꽂고, 그라운드는 검은색을 쓸게요. 사실, 그라운드가 이제 보통 공용으로 다 검은색을 그라운드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VCC는 빨간색을 많이 쓰고요. 가능하면 이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라운드. 그 다음에, 요 B가, 블루. 블루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1번 핀에 연결됐고, 12번 핀에는 그린. 그 다음에 13번 핀에는 흰색, 레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일단 지금 다이렉트로 꼽아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색은 지금 저희가 해놨으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RGB는 13번이 R, 12번이 G, 그 다음에 11번이 B가 되겠죠. 요거를 R, G, 그 다음에 11번 B. 이거 참 모든 조건 다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한 다섯 가지 조건만 해볼까요? 사실 사람이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포문을 돌리면은 8가지 조건을 좀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즉흥적으로 짜다 보면은 또제 머리 같은 게 티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1초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할까요? 포기하고요. 포기합니다. 이런 멘탈 기스 나고 있고요. 지금 슬슬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잖아요. 앞에 이제 탭 같은 거. 아두이노 툴이 요게 아이디가 되게 좋은 게 개발 환경이 툴에 자동 포맷이라고 있어요. 줄 맞추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게 편해요. 13, 12, 11, 로. 그다음에 일단 각 색부터 알아보죠. R, G, B. 이걸 일단 먼저 다운로드. 다 켜졌을 때는 안 했네요. 하이.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RGB 다 켜졌을 때 흰색으로 보이진 않죠. RGB 다 켜졌을 때 흰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흰색이 아니에요. 거기 각각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흰색처럼 그나마 좀 보이긴 하네요. G, B,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건데, 사실 색 조합은 사실 RG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빛의 삼원색 봤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게 어떤 색이 나올지는 알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원하는 색 조합을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데, 아,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RGB, 흰색, 초록색인가? 핑크색. 보이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별거 없죠, 뭐. 별거 없는데, 일단 원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원리를 이제 사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이제 복사해서, 코드 복사해서 쓰느냐, 알고 쓰느냐, 뭐, 요 정도 차이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르고 쓰면 의미가 없죠. 다음에 내가 이제 응용하고자 할 때,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모르고 쓰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요런 이제 원리, RGB 삼원색에,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사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RGB LED. RGB LED는 또 가격도 되게 비싸요. 이번에 SMD 타입 RGB LED를 한번 껴볼게요. 이것도 시그널, 아까 방금 전에 썼던 거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라운드.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건 안 들어오네요. 되지? 이럴 때, 또 구글 찬스 써야 됩니다. 스펙이 없는 우리 중국 황화될 거. 스펙이 없는 중국 황화될 거기 때문에, SMD LED. RGB. 바로 나오네요. 사용법도 바로 나오나? 굿 퀄리티. 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게 아, 이번에 지난 시간 부저 이후로 또 안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이거 맞거든요. 500을 보면 PWM 펄스로 어드저스트블이 되고 풀칼라 믹싱 이펙트가 가능한데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걸 동작시키고 싶은 건데 망가졌나? 이거 저항이랑 같이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90, 150, 180, 100옴, 100옴. 잘하면 망가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여기 이렇게 써놨네. 포문으로. 아, 이건 PWM이구나. PWM이라 그래서 방금 RGB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그 진하게 표현하는 거를 색깔을 좀 바꿔 조절할 수 있어요. 약하거나 진하게. 그걸 이제 PWM 파형을 이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의 삼원색 24비트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 레드색이 8비트 255, 0부터 255까지를 조절하고 B 그린 그 블루에 0에서 255 조절하고 그린에 0에서 255 이런 식으로 컬러를 좀 조정해서 진하고 밝고를 좀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24비트 컬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아까 색깔 봤더니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중요한 건 지난번에 스타트키트에 썼던 저항을 한번 써볼게요. 요거 저항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게 저항을 달아야지만 동작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에헴. 10K, 1K, 220. 제일 낮은 게 225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죠. 이거를 일단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이걸 치우고 이거거든요. 225. 지난 시간에 한번 썼었죠. LED 테스트한다고. 그때 한번 태워 먹었었는데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R 뭐 별거 없으니까 R G 이 브레드보드의 장점이 빨리빨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RGB를 이렇게 4개 연결하고 그라운드를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다리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쇼트 안 나게 살짝 띄워주고 보드를 꽂을 수 있게. 이미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항을 안 붙이면은 사실 저항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이미 마탱이 갔나 보네요. 다운로드 다시 해보고. 안 들어오고요. LED 마탱이 간 것 같고요. 천국의 문 두드리고 있고요. 에라이. 요거 마탱이 갔네요. 항상 저항을 잘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LED님께서 저 세상 가신 것 같고요. 다이렉트 연결하면서 순간적으로 나간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좀 비싸 보이게 생겼는데, 아쉽네요. 중국 애들은 PCB 만들면서 저항 좀 같이 껴넣어주지. LED만 달랑달아놨네, 이것들이. 뭐, 어쨌든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버려야지. 자, 뭐, 지금, 요, 뭐, 센서에 들어있는 LED를 테스트를 다 했는데, 생각보다 쓸모없네요. LED들이 다 쓸모가 없었어요. 일단은 요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LED고 요거 말고 WS 이게 2812인가 있어요. 풀칼라 LED거든요. RGB LED랑 똑같은데 디지털로 제어할 수 있는 WS2812이네요. 요거 굉장히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고 아두이노에서 편리한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 풀칼라 LED인데 내 맘대로 요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0이랑 1을 이용해서 RGB 신호를 줬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의 0 코드는 요 앞에 이제 하이 신호랑 로우 신호의 간격에 따라서 0과 1을 구분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쭉 데이터를 24비트 내가 원하는 RGB 색 컬러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넣는 거죠. 쭉 넣어주면 동작이 되고 심지어 얘네들을 연속으로 이제 LED를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그것들이 데이터까지 이제 데이터 그 데이지 체인이라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전송돼서 컬러를 내 마음대로 여러 개 또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참 머리가 좋아요. 이런 거 만들 생각 하다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WS2812B예요.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아두이노는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너무 간단하니까 화면 뜨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이런 식으로 연결하네요. 지금 저희는 어차피 자세히 보면은 저항이 달려 있거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항이 지금 이쪽에 저항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저항은 필요 없는 거고,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6번 핀. 요렇게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뭐가 5V, 아, 뒤에 써있네. 뒤에도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5V가 회색,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검은색. 연결해 볼게요. 이제 브레드보드는 필요 없네요. 5V가 회색, 그라운드가 검은색. 그 다음에 얘는 6번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한 LED는 다 싸구려고 이게 조금 이제 좋은 축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이제 구동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까다롭거든요. 아,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깔아주셔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까냐면 지금 저는 깔려 있는데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잠깐 설명했거든요. 지난번에 라이브러리 관리로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여기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발음이 안 되네.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많이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WSRAB였나? 제가 깐건 이게 아닌데 여기에 아다프루트라고 해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제가 깐건 요거거든요. 아다프루프 네오픽셀. 아, 네오픽셀이라 그럼 나오겠다. 네오픽셀. NEO, PI. 아, 여깄네요, 여기. 네오픽셀입니다, 여러분. 네오픽셀. 전 지금 인스톨드라고 뜨죠? 네오픽셀이라고 검색하셔서 요거 깔아주시면 돼요. 요거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깔아주시면, 예제 보면, 이게 네오픽셀에 버튼 사이클 심플 뭐 스탠다드 테스트 있는데 스탠다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제 이전 거는 버려버리고 아니요. 그다음에 버려버리고 널브러져 있네요 센서들. 자, 이거 핵심은 바로 이거죠. 네오픽셀. 그다음에 저희는 6번 핀에다 연결했으니까 맞고 각각의 뭐 파라메터들이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지금 저희는 LED 하나밖에 연결 안 했잖아요. 요거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핀. 그 다음에 블라블라. 그 다음 뭐 이것저것 돼 있는데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스탠다드 테스트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복잡한데 사실 동작은 별거 없어요. 핵심 부분은 이게 아마 초기 컬러를 세팅해 주는 것 같고 함수가 set pixel color 그다음에 RGB 컬러를 바로 쓸수 있는 데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컬러를 써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한번 테스트해 보죠. 버튼 다 잡혔고 테스트 짜잔 요거 스탠다드 테스트입니다. 요 LED가 좋은 게 뭐냐면 24비트 데이터를 컬러 색을 내가 이제 원하는 그 RGB 컬러 윈도우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거 그대로 넣어주면 그 색을 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화면으로는 조금 별로 이렇게 안 예뻐 보이는데 사실 눈으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왜냐면 이제 RGB 컬러 있고 되게 휘도가 되게 밝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리고 사용하기도 이제 어쨌든 아까 지금까지 쓴 RGB 컬러들보다 좀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24비트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말고 요거가 스트립 형태로 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요거 말고 스트립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제 눈에 지금 딱 바로 안 들어오네요. 제가 그게 지금 눈에 보이면은, 아, 여기 있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스트립 형태로 된 거거든요. 지금 방금 그게 요거 지금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지금 요거는 이제 대충 보셨죠? 하나짜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둘레 여섯 여덟 열 12개 달려 있거든요. 12개 달린 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6번 핀,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그라운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조금 치워볼게요. 지금 저희는 LED 지금 하나만 테스트한다 그래서 하나로 세팅했더니 하나만 들어오죠. 지금 여기서 지금 12개였죠? 스탠다드 테스트를 LED 하나가 아니라 12개로 바꿔볼게요. 12개로 바꾸고 테스트 업로드를 합니다. 제가 업로드를 자꾸 다운로드라고 할 때가 있는데 뭐 어쨌든 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LED 동작 쉽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이제 RGB 그 24비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좀 아름답게 찍히죠. 불을 한번 꺼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더 어떤 재밌는 센서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 스탠다드 말고 딴 것도 있나? 뭐한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버튼 눌러야지 아마 동작시키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요거 스탠다드 테스트 끄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지금 온도랑 지금 휴미드 센서인 것 같거든요. 온습도 센서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달아볼게요. 온습도 센서도 사실 좀 많이 쓰니까 온습도 센서를 한번 다음 시간에는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뭐 LED는 사실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얘는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WS2812B 그리고 24비트 내 맘대로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좀 쓰실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아마 습득하시면 될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습도 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